빼고 가장 잘생긴 미남 가수 군사의 주인공 철이 가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박수. 보이시는데 박수가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나오네. 예, 아무쪼록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허리스 분반님, 이슬이 분반님, 또 5만원 분반님, 모든 분반님을 위해서 전라도에서 지금 4시간 반을 걸쳐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허리스 분바, 허리스 단장님이시죠 여기가. 허리스 분바 공연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예. 우리도 이렇게 이런 분반님이 없으면 우리 시민들, 우리 포항 시민들 올 길가에 어떻게 웃음이 지겠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웃음을 짓고 또 삶에 또 희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예, 고맙습니다. 요즘도 굉장히 어렵잖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예, 밤이 짧은 여인들 한 곡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11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나저나 여기 포항 시민들은 박수가 야박하네. 발장 끼고. 저기.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서 그렇죠. 처음 뵈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여기 소나무 가수라고 오신 적 있어요. 잊을 거야 라는 노래를 부르신 분인데 그 노래에 작사 작곡 하신 분이에요. 작곡가도 하시고 작사 작곡가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박수가 그냥 대충 앵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막 배 복식으로다 막 앵커 막 소리 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귀하신 분 모셨어요. 저기 예. 5만원 품반이 예. 제가 2만원입니다. 2만원? 네, 어떻게 그랬어요? 5만원 품반에 5만원 주하는 거.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제 이름은요 이 5만원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올 한 올이 5만원이라는 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한 올 한 올이 5만원이에요. 합치면 얼마예요? 예. 아 수로다가 계산이 안 돼요. 예, 피 한 방울방울도 5만원이에요. 제가 며칠 전까지 허리수 품바님을 내가 그 가수 하리수 있죠? 예? 하리수 이미테이션을 뽐따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며칠 전까지 정말로. 한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남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예? 그래서 도대체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허리수 단장님이시네 본인이.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대단한 우리 또 허리수 품바님이 품바님들을 이끌고 정말로 힘든지 어렵던지 해도 이 전국을 흥망고곡을 우리 시민들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허리수 품바 단장 우리 저 허리수 품바 공연단에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누나 팔짱 끼지 말고 이렇게 박수 좀 쳐줘. 나 여러 개 왔어. 이 전라도에서 세상에 4시간 반 걸쳐서 왔다고. 그리고 앉으시라고 이쪽으로 좀. 네? 내가 안 판다고 나 옆장에서 안 입게. 네? 그리고 우리 형은 의자 두 개 합쳐. 의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의자 두 개 합쳐. 두 개 같이 앉아. 네. 네, 하나 깨질 것 같아 지금. 응원입니다. 자, 내가 꼭 단장에 오면은 이 노래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이 가사를 보면 우리 품바님들이 분단장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런 노래 광대라는 곡이 있어요. 이 광대 가사를 응하면서 품바님들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꼭 새기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애기들아 박수 좀 쳐. 쪽팔리지 않냐? 내가 내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그지? 그 옆에 엄마니? 엄마야? 엄마? 참 엄마가 너무 미인이시다. 진짜. 엄마 잘해. 알겠지? 박수 많이 쳐줘. 응? 얼마나 내가 쪽팔리는 거야. 내 앞에서 그지? 자. 광대 한곡 가겠습니다. 남자인데? 내가 남자지 여자냐? 진짜 우리 누나가 박수 쳐주기 너무 좋네. 참 선글라스 너무 좋네. 나보다 더 좋네. 바꿔 보실래? 내가 바꿔볼게.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 가세요? 어디가? 가야 돼? 차표 시간. 시간이 없다고? 네, 안녕히 가시고 또 오세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니까. 네, 언제까지 하나 여기가? 8월 말까지 한대. 9월 2일? 1일? 9월 1일까지 하니까 언제든지 시간 내시면은 또 즐기러 오시고 또 우리 허리수 품바, 이슬이 품바, 5만원 품바 또 많은 품바님들 구경하세요. 너무나 행복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행복을 많이 갖고 가십니다. 알겠죠? 자, 광장곡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당을 팔아줘야 돼. 왜 그러냐? 이분들이 지금 여기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식구가 10명이래. 네 여관비도 못 내고 있대. 지금. 에? 너무나 안타깝잖아. 그죠? 여러분을 즐기기 위해서 왔는데 밥도 못 먹고 여관비 못 내면 어떻게 되겠어? 제가 한 뒤에는 여당을 팔아주세요. 알겠죠? 대답이 작다. 알겠죠? 네. 제가 영원한 팬이 또 허리수 분반님이세요. 반장님이세요. 아무튼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곡인가요? 네, 여러분과 같이 메들리 한 곡 여기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가수 철희, 군사랑으로 열심히 활동 중이니까 자, 철희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맙습니다. 박수! 철이였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철이가 다시 올 때까지 저거 약속 하나 합시다. 제가 올 때까지 아프지 않기. 알겠죠? 예. 예. 알겠죠? 예. 네. 아프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철이였습니다. 아,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잘하지요? 예! 멋있지요? 예! 그치요? 예! 홀딱 반했지요? 서방님 바꾸고 싶은 사람 지금 손 받으러 와. 나한테 잘 보이면 어쩌면 내가 소개시켜줄 수 있어. 모르긴 몰라도 한 100년은 걸려.